왼쪽으로 잘 벌려졌습니다. 왼쪽 측면 한사랑이죠? 한사랑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들어갔습니다. 선택골! 노하늘 정상골! 노하늘이 선택골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 전반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선취골이 터졌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화천 정상구 입장에서는 경기를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뚫어냈고 그리고 정확한 크로스 헤딩에 완벽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골키퍼가 각을 잘 잡고 있었지만 너무 바로 앞에서 헤딩을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사랑의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수비수 두 명 사이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크로스. 그렇죠. 수비수를 툭 쳐서 한 명을 벗겨내고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간 크로스였어요. 노하늘이 어느새 최전방까지 올라와서 헤딩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자, 옵사이드 선 안 됐어요. 선 안 됐어요. 슛! 골! 노하늘의 멀티골! 2대0으로 앞서갑니다. 화천 정상구! 자, 노하늘이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지금도 애매한 상황에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노하늘 선수가 옵사이드가 선언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 라인에서 노하늘 선수를 놓쳤던 이유가 앞쪽에 오프사이드 존에 공격수가 한 명이 존재를 했거든요. 네, 지금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노하늘 선수를 놓쳤습니다. 네. 영태야, 유자! 이 장면에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과정 약간 라인 크로스가 되는 과정이 있었나요? 그렇죠. 지금 뒤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던 선수를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프사이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노하늘 선수에게 공이 연결됐기 때문에 온사이드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골이 연결이 됐습니다. 간수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4명 사이. 윤수정이에요. 윤수정이 왼쪽을 잘 빼줬어요. 선택합니다. 열렸습니다. 한 사람. 열렸어요. 슛! 골!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3대0. 자, 한사랑이 4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마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계속해서 충남 인터넷고의 골문을 노려봤던 한사랑이 이번에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골의 어시스트 주인공인 한사랑이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윤수정 선수가 패스를 정말 잘 빼줬고요. 아, 지금도 조아라 골키퍼의 손에 맞았었는데 네. 워낙 강력한 슈팅이다 보니까 그대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윤수정 선수가 중원에서부터 공을 계속 간수하고 수비수들이 달려올 때 공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 패스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네. 자, 좋아하고 있는